런던 중앙 인공부하 조건만사 양육소 근무자들은 흰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태아 부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것이다. 병에 담긴 태아들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근무자들은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엡실론 각 계급에 맞춰 대용 혈액과 산소 등을 주입했다. 계급이 낮을수록 산소를 적게 주입해 신체적 조건을 약화시켰다.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던 레니나 크라운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는 드물게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버나드였다.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이 나더러 야만인 보호구역을 함께 구경하자고 신청했어. 그 남자가 병속에 있을 때 감마급인 줄 잘못 알고 보조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았대. 작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층 계급의 특성이었다. 레니나는 컨트리클럽에서 수영을 하거나 전자골프를 치자고 했지만 버나드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산보와 이야기, 그것으로 오후를 보낸다는 것은 괴상망측한 일인 것 같았다. 기분이 즐거워지는 소마를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이 소마가 10가지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레니나,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전 자유로워요. 멋진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는 건가? 몇 년 전이더라. 아마 25년 전쯤일게야. 그곳에서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 그러다 휴가의 마지막 날 그녀가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소장은 자신의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버나드에게 허가증을 건네주었다. 버나드와 레니나는 텍사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헬기를 타고 철책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철책은 탈출하지 못하도록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었다. 보호구역에서는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멜파이스의 토이무락에 도착하자 우통을 벗은 채 흑갈색의 몸뚱이를 한 인디언들이 보였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인디언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백색이었다. 당신들은 문명인인가요? 보호구역 밖에 별세계로부터 오셨군요. 그는 자신이 존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린다라는 여자이며 이 보호구역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라고 말했다. 존이 어머니 린다를 불렀다. 이 긴 세월을 지나고서야 문명인의 얼굴을 다시 보다니 여기서는 1g의 소마도 얻을 길이 없어요. 린다는 산책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한 그녀를 멜파이스의 사냥꾼들이 데려왔고 이후 남자를 낳고 살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토마킨이었다. 버나드는 소장의 이름이 토마스라는 것을 떠올렸다. 린다가 말하더군요. 다른 세계에서는 아무도 고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런던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 이건 내가 평생 동안 꿈에 그리던 것입니다. 오, 멋진 신세계요. 버나드의 보고를 들은 총통은 과학적 흥미 때문에 두 사람을 런던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가했다. 버나드는 그들을 데리고 도착하자마자 소장에게 달려갔다. 린다와 존의 야만인 같은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놀람과 공포로 중얼거렸다. 토마킨,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의 린다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망측한... 제가 린다예요.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임신시켰어요.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내가 그 아기의 어머니예요. 아버지... 소장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야만인에게 문명 생활의 모든 면을 보여줄 것, 버나드는 지시했다. 똑같이 생긴 83명의 델타 계급 노동자들이 냉각 아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도 방문했다. 도서관을 지나던 도중 존이 물었다. 셰익스피어도 읽고 있습니까? 전혀 읽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고립적인 오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세계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곳이란 걸 깨달았다. 린다는 소마에서 행복을 찾았다. 소마의 과용은 그녀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연락을 받고 위급 환자 병원에 도착했다. 린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나는 존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쌍둥이 아이들이 구경했다. 저 녀석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손하게 이를 데 없게? 죽음에 대한 조건반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마침내 그가 안내된 곳은 총통의 서재였다. 야만인 씨, 그래 자네는 문명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지? 네, 싫어합니다. 이곳에는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온갖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대로 하게. 존은 런던을 떠나 시골 작은 언덕 마루에 서 있는 낡은 등대를 자신의 은신처로 택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시체에 몰려드는 독수리처럼 보도진들이 달려왔다.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게 원하는 게 뭐죠? 채찍질 묘기를 해!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그들은 바라보며 깔깔대고 피넛이나 버터 조각 등을 그를 향해 던져줬다. 그들의 수는 악몽처럼 몇백이 되고 몇천이 되었다. 다음날 최초로 도착한 사람이 기체에 내리며 그를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등대의 문은 빠끔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두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 발간된 SF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2500년 정도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모든 인간이 기계적 배양을 통해 탄생하며 소마라고 불리는 약물 섭취로 인해서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제거된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끔찍한 세계이기도 한데요. 인간에게 유토피아는 가능할까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